의자인데요. 뭐 숙기도 없고 얌전하고 너무 그래서 종사비면 이제 고등학교나 앞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생각도 없는지 얘기도 잘 안 하고 네. 그래서 좀 답답한 답답하고 네. 숙기가 없다면 대인관계 친구가 넓지 않겠다. 친구관계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가 멀어요. 네. 이사를 와서 멀어서 주위에는 이제 집 근처에는 친구가 없고 네. 놀아도 거기 버스 타고 가서 학교 가서 근처에 가서 놀고. 네. 댁이 어디신데? 아, 대근이 집은 여기 근처고. 근데 네. 그러니까 옛날 친구를 만나러. 네, 학교 애들은 그 근처에 사니까. 네. 버스 타고 가서 학교 근처 가서 놀고. 네. 그 숙기라는 거, 그 내성적일 수 있고, 우리 애가 그렇게. 대인관계에도 일종의 지능에 속해요. 근데 우리 애가 대인관계 지능이 거의 빵인가요, 빵. 그래서 걱정을 많이, 군대를, 남자애들은 군대에 가야 돼서, 그래서 실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군대 가서, 군대가 있을 때 면회를 그 부대에서 랭킹 1위로 갔어요. 내가 외로움을, 그 숙기도 없고, 그 대인관계 지능이 낮아버리면, 내무관에서 생활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힘겨워할까봐 저기 전북 임실에 있었는데 하여간 자기네 부대에서 랭킹 1위였대. 토요일 가서. 근데 그때 계속 그런 얘기를 언젠가 터져도 터지는 거거든요. 그 숙기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그 공감 능력이 또 좀 떨어진 편인데 애가 그런 거야. 군대 가서 아빠 애들이 저보고 노잼이래요. 노잼이지. 애가 무슨 뭐 애들 숙기가 있어서 애들 근데 요즘 애들에게 너 이거 재미없다 이게 좀 치욕스러운 말인가 봐요. 노잼. 내가 봐도 노잼인데. 그리고 또 초코파이 스토리. 군대에서 무슨 이제 그러면 간식으로 초코파이가 나와. 그러면 이제 그게 여기에는 그거를 딱 건물대에다 보관해 놓고 다른 애들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을 때 딱 거기다 놓고 다른 훈련 끝났을 때 들어와 가지고 그걸 꺼내 가지고 먹는 거야. 다른 애들은 없거든. 그걸 자기 혼자 먹어. 그런데 그걸 그런 자기 모습을 보고 동기들이 쟤는 이기적이야 그런데. 그럼 이기적인 거지. 남 앞에서 남 하나 못 먹고서 배 쫄쫄 끓고 있는데 그럼 나눠줘야지. 근데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져. 호어머니 뭐 저기 여동생 하나 있고 그러니 애가 뭘 양보라는 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거는 또 해설을 해줬지. 너는 정당행이라고 하지만 주변에 애들 배 쫄쫄 끓고서 막 훈련 끝나서 배고픈 상황인데 너만 그걸 먹고 있으면 그게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겠냐. 네가 요만큼이라도 띄워준다든지 그래야 되는 그런 얘기를 22살에서야 했다. 그러니까 군대 가서 20개월 동안에 저는 그 부분이 한번 빵 터질까봐 애가 상처받고 이럴까봐 근데 20개월 하면서 많이 배웠어. 천리대 들었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 뭐 숙기 그전에는 식당에 가서 뭘 사이다 시켜도 애가 아줌마 사이다 주세요 이 얘기를 못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변하고 그리고 이제 포인트 하나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엄마의 비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대로 그 행동할 때 계속 하잖아. 그럴 때는 그냥 내비둬.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둬.
내 눈통. 그리고 어떤 어머니한테 이런 소리 들었어요. 나는 내 속으로 나는 새끼지만 저렇게 이기적인 애는 처음 본대. 아, 이기적이지? 하나 난 놈이 그럼 이기적이지. 누굴 위해? 이타적이 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학습하지 않고 뭔가 애들이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어느 날 애가 바람직한 행동을 딱 할 때, 아까 뭐 할 때? 볼펜 들고 자세히.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 아이가 뭔가, 어? 제가 용기를 냈어. 그럴 때 딱 쳐줘야. 그 계기를 찾는 엄마를 만났냐? 못 찾는 엄마를 만났냐?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 놀라운 변화. 그 학교에서 이런 거야. 작년 담임 선생님이, 작년 담임이 제가 회장을 뽑고 회장 투표하고 나왔더니 맞은편에 앉은 50대 중반의 여선생이 그밤 회장 누가 됐어요? 아무개가 됐다. 깜짝 놀라는 거야. 걔 회장 되면 안 되는데. 걔 이기적이에요. 그러시더라고. 어른이 그러면 안 돼. 좋은 얘기를 전해야지. 그 지켜봤어. 그냥 정말, 아, 정말 이기적이더라고. 근데 그 아이가 이기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타적인 행위라는 걸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거기다 대고 애 보고 이기적이라면 어떡해. 제가, 어느 날 걔가 주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주번이어가지고 그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린다가 늦어지니까 지가 책상 줄을 맞추는다 옆에서 드디어 나한테 걸린 거야. 어른이란 건 뭐냐? 애가 볼펜 들고 잘 때를 그때 딱 캐치해버린 거야. 바로 내려가서 생활기록부 열어가지고 몇월 며칠 청소 시간에 친구를 기다리면서 친구가 책상줄 맞추는 것을 도와주었음. 이렇게 바로 입력하고 학급 단톡에다 확 뿌린 거야. 아무개 오늘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입력하였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애가 왔어. 경 아침에 표정이 가관인 거야. 난생 처음 그런 칭찬을 들고. 아, 그러고 나서 똑똑한 애잖아. 그러고 나서는 내가, 아, 이런 것이 정말 멋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배려하는 아이로 막 변하더라고. 어떤 답답하고 할 때 좀 내비뒀고 뭔가 이렇게 막 변했을 때 그걸 친서부터 엄마의 지 엄마는 뭐다 직업이 파일럿. 엄마는 비행기 태워준다. 애들은 파. 지금은 우리 큰 놈도 아유 좀 숙기가 대단해졌어. 지금은 수강 신청을 했는데 인원 카트에서 뜨뜻 빠진 거야. 근데 아주 교수님한테 장문의 편지를 이메일 써가지고. 아빠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어, 이건 뭐 내가 교수라도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써놨어. 지금은 공감의 능력이 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공감해야 거기서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됐더라고. 오늘 아침에 잘 됐냐? 잘 된 것 같아요. 아, 그 계기를 놓치지 마시고. 예정된 시간이 12시 반이었어요. 1분이 오바이 됐네요. 아이 참, 정도 때마침 쳐주네.